또 많은 지인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줍니다. 어제 강남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지금도 2,300여 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선명하게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료진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규 확진자 수가 8명으로 10명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감소 추세는 지난 세 달간 국민들과 의료기관, 지자체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며 의료인들께서는 적극적인 검사와 환자 진료를 해주셔서 더큰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송구하게도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염자가 어디에 있을지,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밀접 접촉으로 대규모 유행을 증폭시키지는 않을지,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유행이 악화와 또 완화를 반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사회 원인불명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본인이 감염을 의심하지 못한 채 실내 환경에서의 밀접한 접촉으로 급속한 감염 전파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유흥시설 또는 실내 체육시설, 뭐 학원 등등의 이제 주로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고 밀도가 높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더더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특히 밀폐된 환경인 유흥주점, 클럽, 카페 등의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밀접한 접촉을 하는 등의 모임을 자제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한 지세 달째 되는 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고 또 느슨해졌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언론에서는 지난 몇 달과 현재의 주말의 그 상황을 비교하는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방역의 주체이고 또 방역당국의 노력보다는 국민들의 참여가 감염병 통제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지난 세달 동안 절실히 실감하였습니다. 또 많은 지인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줍니다. 어제 강남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라는 그런 걱정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2,300여 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선명하게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료진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예전처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더 강력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감염 예방 활동이 익숙해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생활 방역이 습관이 될때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주말에도 국민들,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